야, 진짜 환장하겠네. 아직까지 이 참문어, 돌문어 이 논란의 댓글이 지금도 올라오네. 돌문어가 맛있다, 참문어는 돌문어인데 핏문어가 참문어보다 맛이 없고 돌문어가 더 맛있더라. 되겠다, 최PD 촬영 가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산물을 부탁해 대전을 순지입니다. 오늘은요, 재작년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동해 참문어, 남해 돌문어 이 영상 댓글에 아직까지 이 논란 논쟁의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모든 논란은요, 제가 직접 돌문어를 가지고 와서 오늘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야들 두키 생긴 바퀴가 얼마나 틀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코. 자, 과연 어떤 게, 자, 핏문어인지, 돌문어인지. 핏문어하고 돌문어하고 뭐가 달라 보이시죠? 돌문어 같은 경우에는 약한 타일 비슷하게 이 무늬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핏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봤을 때 돌문어에 비해서 핏문어가 붉은기가 많이 띕니다. 그러고 야들이 다리 길이 차이가 틀린데 제가 쭉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현재 같은 사이즈의 같은 크기입니다. 돌문어보다 핏문어가 다리가 훨씬 깁니다. 껍질을 당겼을 때 있잖아요. 돌문어 껍질을 당기면 지금 거의 탱탱합니다. 그에 비해서 핏문어를 당기면 쭉 늘어나죠. 이만큼. 일단은 사이즈가 틀리면 또 크기에 따라 맛이 틀리진도 하기 때문에 키로수를 한번 달해보겠습니다. 그거 올려보면 869g, 돌문어는 949g.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바로 손질해서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핏문어는 다리가 다 붙어있어. 그런데 이 돌문어는 다리가 약간 두 개 끊어져서, 자, 일단은 표시가 나겠죠. 여기를 자꾸 그냥 당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당긴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살 뒤집어주면 끝! 그래서 요 지금 현재 내장 보이시죠? 내장을 이렇게 흐르대면 됩니다. 이렇게. 자, 끝! 그러면 얘가 꼼짝 못합니다. 자, 두 번째 핏문어입니다. 핏문어도 마찬가지 내장이 나옵니다. 내장을 이렇게 손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게임 끝! 자. 자, 이 상태로 바로 소금을 쳐서 빡빡 밑댄 다음에 삶아보도록 할게요. 이 소금 보면 야들 환장한디. 봐봐. 자, 몸부림이 안 틀려지지? 자, 이렇게 밑에서 진을 다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 다 밑에서면 깨끗이 바로 수돗물로 씻어서 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면 됐다! 가자! 자, 됐다. 이제 물이 끓으니까 문어를 똑같이 가장 맛있게 삶기는 20분을 각각 제가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을 삶았을 때 가장 문어가 맛있습니다. 자, 돌문어와 핏문어 삶기 전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삶았을 때는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일단은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갔다 뺐다 잠갔다 뺐다 잠갔다 뺐다 푸. 자, 니도 살살 당기면 이렇게 말립니다. 자, 푸. 자, 20분 삶아서 바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게 밑에 적어놓고 다리만 자르거든. 비슷한 크기에 돌문어, 핏문어 얘기도 안 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맛있노? 같은 문어라고 얘기할 거야. 조용히 해야 된다. 니하고 내만 알아야 된다. 이 문어. 자, 이렇게 해가 이 문어 다리를 똑같이 있잖아요. 표시 안 나게 올릴 겁니다. 둘 중에 더 맛있는 부분의 문어를 투표를 하게 할 겁니다. 내가 봐도 다리만 잘라면 위에 무슨 이 돌문어인지 참문어인지 알겠습니까? 맞죠? 일단은 문어가 다 삼켜지면 바로 잘라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 됐다. 지엽네. 자, 보자. 자. 야, 따. 잘 삼겼다. 바로 따뜻하게 먹는 게 아니고 찬물로 이렇게 식혀주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바깥에 껍질이 덜 벗겨지고 이렇게 찬물로 식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캠코더고 쭉 한번 찍어가 사무실에 사람 있는가 봐봐. 이게 또 추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저희 사무실인데 12시 지금 현재 30분이기 때문에 아직 식사 시간이라서 밥 먹고 아직 자리를 다 비웠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 자체는요, 이 삶았을 때 어떤 게 더 맛있냐고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먹어봤을 때 그냥 이게 맛있다 그렇게 나오지, 뭐 피문어 돌문어 어떤 게 맛있노 이랬으면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문어가 다 됐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지고 와서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문어와 돌문어는요, 삶았을 때 확실하게 표시가 납니다. 이거는 바로 돌문어입니다. 돌문어는 이렇게 다리를 쫙 이렇게 펼치면서 안 눕혀지고 그냥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피문어는 한번 세워볼게요. 쭉 쳐져 봅니다. 자, 이렇게 딱 펼치고 있는 거는 돌문어, 쭉 쳐졌는 거는 피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슷한 다리 길이를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요거는 피문어입니다. 자, 요 정도 자르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니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어가 뭐 참문어인지 돌문어인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기 전에 일단 야들의 정체를. 어,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정체를, 정체를 딱 숨겼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왔네, 왔네, 왔네. 이제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아무도 이상한 건 모릅니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나와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문어를 삶았는데 그냥 내가 먹어봤을 때 맛있는 문어 뭐 1번이면 1번, 2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맛있는 거. 그래, 본인이 먹었을 때 맛있는 거. 자, 이건 첫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천천히, 천천히. 첫 번째.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입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자, 이걸 한번 바꿔보자. 일단 고개 돌리고,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첫 번째가 맛있는지, 두 번째가 맛있는지, 첫 번째. 뭐, 이거는 뭐,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니다. 나도 궁금하네. 얼마나 맛사이가 나길래, 바로 먹어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좀 기다리자. 김부장, 이 지금 현재 문어가 물소화가 수족관이 물바다를 갔다니까. 자, 차가 잘 보입니다. 바로 앞치에서 데리고 와서 한번 먹여보고, 어떤 게 맛있는지 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와봐. 큰일 났다. 빨리 와봐라. 자, 오늘 이 문어가 왔는데 이 큰일 났다. 이 문어 한번 봐봐라. 둘 중에 맛있는 거 한 개 선택해봐라. 알았지? 아,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뭐가? 자, 자, 여기 1번이다. 한 개만 뭐가? 한 개. 두 개 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났다. 2번. 2번. 일단 1 봐라. 2번. 2번에 한 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컨텐츠인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 이 색깔 자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안대를 끼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주시면 됩니다. 자, 초당 찍으면 안 된다. 자, 다 됐습니까? 이거는 힘든 순간 같이 먹으니까 맛 자체가 틀리다. 나는 1번을, 잠깐만 잠깐만. 나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1번 먹어. 요겁니다. 이야, 만장일치 나왔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PD와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현재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나와보십시오. 자, 다른 거나 묻겠습니다. 자, 승희 씨부터. 둘을 같이 먹어보셨을 때 맛이 어땠습니까? 어? 그냥 좋았어. 자. 당연히 이거. 왜? 딱 먹어보면 그 느낌이 딱 당연히 있겠다. 아, 둘이 먹어보니까 아, 차이가 나? 완전히 차이 나네. 완전히 차이 난다고. 식감 자체부터 확 차이. 식감부터 차이가 나. 맛있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차이가 나. 아, 입에 미소.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했는 게 바로 동해 피문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직원들을 모두 데리고 피문호와 돌문호, 이 수많은 논란 속에 제가 컨텐츠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비슷한 크기의 다리를 잘라서 먹어본 뒤 얻은 게 맛있노? 요거만 찍었습니다. 이 오늘 결과는요, 피문호의 만장일치로 골프가 나왔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먹어본 피문호와 돌문호, 맛은요, 이 돌문어 솔직하게 맛은 있었는데 쫄깃하고 그리고 식감이 좋다. 피문어는요 씹었을 때 거의 카스테라 같은 느낌. 먹는 김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고급지고 씹었을 때 육즙 자체가 훨씬 퀄리티가 있었습니다. 이 둘을요 절대 같이 안 먹어보면요 맛평 못합니다. 돌문어만 드시는 분들은요 돌문어가 최고 맛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돌문어랑 이 피문어 지금 먹어보면요 누구나 90%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이 피문호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통영에 이 문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국민 후배한테 제가 돌문어가 맛있나 피문호가 맛있나 전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됐다 됐다. 여보세요? 뭐 좀 물어보자. 갑자기 궁금해가 그런데 동해 피문호하고 너가 그 경매하는 그 돌문어 있지? 예. 뭐가 맛있노? 아니 동해 피문어가 맛있지. 예. 대다수 사람들이 피문어보다 돌문어가 더 맛있다고 해. 누구야? 아니 우리 유튜브 영상에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 그 왜 그러? 근데 도대체? 물어보면 알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안 물어봤어요, 그렇지? 어떤 그래? 피문어를 야. 확실하게 피문어 맛있는 거 맞지? 훨씬 낫지. 훨씬 그래 수고해라. 야, 고생하십시오.